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GC 내추럴.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초이입니다. 오늘은 당뇨 망막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증은 망막에 있는 소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질환으로 2형 당뇨 4, 5년 앓은 환자는 10명 중 2, 3명, 15년 이상이면 10명 중 7, 9명 이상에게 당뇨 망막증이 생기며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은 당뇨 망막증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당뇨 망막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당뇨 망막증은 동맥 경화로 손상된 망막이 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혈액이 새거나 혈의 흐름이 막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막의 동맥과 정맥의 순환 장애로 생기는 혈관성 질환으로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당뇨 망막증을 예방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당뇨 망막증은 동맥 경화로 인하여 황반도유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안구의 동맥은 아주 미세한 동맥으로 쉽게 손상되며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뇨는 초기부터 망막의 미세 순환을 개선하며 미세 동맥 경화를 억제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과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당뇨 망막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GC 내추럴의 혈액혈관 영양제, CSDP 골드의 주성분 PNS 사포닌으로 당뇨 망막증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PNS 사포닌은 혈소판 표면 활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혈소판 응집 및 부착을 억제하며 혈전증에 저항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 망막에 미세순환을 개선하며 출혈을 막아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임상 실험을 하셨나요? 이번에는 PNS 사포닌으로 직접 당뇨 망막증과 안구 출혈 환자를 치료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뇨 망막증 신경절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혈액혈관 영양제 CSP 골드의 주성분 PNS 사포닌은 안구 중앙망막 정맥 폐쇄증 환자, 안구 망막 전방 출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뇨 망막증 등 안구 질환은 심각한 질환이며 예방과 관리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GC 내추럴.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